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자. 아버지가 행복하다면 난 다 좋다. 그래서 난 취미도 없냐고? 저기요, 실례합니다. 저기, 좀 마술 배우는 거 좀 상담하러 왔는데. 공무원이 되면, 아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막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일을 만난다면 말이에요. 나라야, 이참에 그냥 나랑 마술하자. 마술요? 할게요. 저기 제이 아니야? 제이다. 야, 사인 받자, 사인. 나. 짜잔! 토끼! 너무 신기해. 토끼가 어디서 나온 거죠? 자, 지금부터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박수! 우와! 그거 마술 아니야. 그냥 장난이야. 여기가 혹시 마술 학교인가요? 어린 환자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기 위해 마술을 꼭 배워보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마술 교육기관입니까? 혹시 어디 뭐 구청에서 왔어요? 저는 K대학 과학대학원에서 왔습니다. 자문을 좀 받으러 왔는데요. 내용은 마술 행위에 내포된 자연과학적 법칙을 연구하는 겁니다. 역시 마술은 매우 단순하네요. 그래서 그 시험과 할 수 있겠어? 사용하겠습니다. 전 주로 뇌를 사용하는 게 익숙해서요.